귀신의 도움으로 암의 어사가 되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자식 하나 얻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물 한 대접 떠놓고 천지 신명에게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손이 없는 터에 집을 지었도다. 내가 일러주는 땅에 집을 지으면 좋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명당자리 하나를 알려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꿈이 예사롭지 않았던 부부는 노인이 알려준 자리에 곧바로 집을 지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얼굴에선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박문수였지요. 박문수는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서당을 다니게 되었지요. 하루는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을 보게 되었어요. 박문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지요. 그러니 두려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당장 짐을 싸서 과거 길에 올랐지요. 박문수는 산을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다가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가마 하나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흰 가마에 배로 만든 발을 두르고 있었지요. 상을 당한 모양이로군. 박문수가 무심코 혼잣말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마꾼들이 흰 가마를 내려놓고 쉬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예를 갖추려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앉다가 우연히 가마 쪽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마 문이 열려 있네요. 가마 안에는 상복을 입은 여인이 저고리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그것을 머리로 가져갔어요. 자세히 보니까 여인네들이 쓰는 머리빗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이 떨어져 나갔지 뭐예요. 그때 가마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흰 가마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박문수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마를 따라갔답니다. 가마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한 마을에 들어섰지요. 흰 가마가 어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박문수도 뒤따라갔답니다. 그러고는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다행히 주인 영감이 허락을 했답니다. 박문수가 잠자리에 막 누웠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면서 인기척을 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주인 영감이었지요.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시오? 예, 덕분에 아주 편합니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잠깐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주인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젊은이를 보니까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그만. 아드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흰 가마가 집안으로 들어오던데요.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인 영감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내 아들이 행방불명 된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다오. 장가 든지 사흘 만에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머리카락 한올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지 귀신에게 홀렸는지. 박문수가 크게 걱정하면서 위로를 했답니다. 그런데 영감은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했어요. 늙어 빠진 나는 그나마 괜찮소. 시집 온지 사흘 만에 서방 잃고 홀로 된 며느리가 불쌍해서 참아 볼 수가 없다오. 좀 쉬라고 친정에 보냈는데 마침 오늘 돌아왔다오. 아이고, 손님 붙들고 내 별소리를 다 했구려. 편히 주무시오. 주인 영감이 돌아간 뒤 박문수는 마음이 뒤숭숭해서 통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려고 뜰로 나갔답니다. 그때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와서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머무는 별당으로 뛰어가지 뭐예요. 박문수도 놓칠세라 재빨리 뒤쫓았지요. 사내가 별당 앞에서 야옹, 야옹. 고양이 소리를 내니까 별당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사내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별당 안에서는 밤새도록 소리 죽인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 나왔답니다. 사내는 먼 동이 틀 무렵 방에서 나와 담장을 넘어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박문수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주인 영감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나와서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서당에 들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지요. 물건을 줍고 보니까 그 상복 입은 여인이 지녔던 빗이랑 똑같은 반쪽짜리 빗이었어요. 단박의 머리빗의 주인이 어젯밤 그 사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박문수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노려봤답니다.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돌아서지만 반드시 내 과거에 급제해 내 놈의 죄상을 모조리 밝히고 말리라. 박문수는 마지못해 빚을 돌려주면서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과거 날을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었죠. 박문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초립둥이와 마주쳤답니다. 선비님은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오? 한양에 과거 보러 갑니다. 갈 길이 바빠서 이만. 박문수가 막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초립둥이가 붙잡는 것이었어요. 과거는 어제 이미 끝났는데 무엇하러 가신단 말이오? 모레가 과거 날인데 무슨 말이오? 점잖은 사람이 왜 이리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오? 박문수는 몹시 언짢았어요. 사실이오. 시험이 앞당겨졌다오. 어제 본 과거 시험 시제도 알려주리다. 떨어질 낙,
빛을 줘였소. 박문수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런데 초립둥이가 또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장원 급제한 시를 읊어주리라. 그러더니 시 한 수를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을 토하며 석양은 산에 걸렸고 갈까마귀 구름새로 아득히 날아간다. 길을 묻는 나그네는 채찍질이 급할 테고 저를 찾아가는 중은 지팡이가 바쁘겠네. 그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막힘없이 읊어내려가던 초립둥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더 이상 읊지를 못했지요. 마지막 구절이 기억나질 않소. 미안하오. 어쨌든 헛걸음 말고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초립둥이는 이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박문수가 발걸음을 딱 멈춰섰어요. 아니지, 여기까지 와서 한양 구경도 못하고 그냥 내려갈 수는 없지. 박문수는 다시 발길을 돌려 한양으로 향했어요.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선비들로 북적거렸답니다. 과거 알리는 방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요. 박문수는 홧김에 방을 확 뜯어버렸어요. 어디선가 포졸이 달려와서 박문수의 팔을 꺾더니 꼼짝달싹을 못하게 했어요. 나라에서 붙인 방을 함부로 뜯다니 단단히 혼이 나야 되겠군. 이미 다 끝난 시험인데 그깟 방을 뜯었기로써니 뭐 그리 대수란 말이오. 박문수는 도끼 눈을 뜨고 포졸에게 쏘아붙였답니다. 그러자 포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박문수에게 뜯겨진 방을 펼쳐 보여주었지요. 이보시오, 그 두 눈은 멋으로 달고 다니는 게요? 여기 쓰여 있는 날짜를 똑똑히 보시오.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몇 번이나 눈을 부비고 다시 봐도 과거 날은 분명히 내일이었어요. 그 초립둥이가 나를 속였구나. 그냥 돌아갔다간 큰 낭패를 볼 뻔했어. 박문수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답니다. 다음 날 찾아간 과거 시험장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시험관이 들어와 드디어 시제를 내거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낙조라는 시제가 떡하니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봐도 역시 떨어질 낙, 비출 조가 분명했답니다. 아니, 이 무슨 귀신이 곡할 누르신가? 박문수는 정신이 아찔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초립둥이가 읊조린 시를 한자 한자 떠올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식구는 박문수가 직접 지어 넣었지요. 채점관들은 박문수의 글을 두고 논쟁을 벌였어요. 이 글은 사람이 지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구려. 분명히 귀신이 장난친 것이라오. 그렇다면 귀신의 글을 장원으로 뽑을 수는 없소이다. 아니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오. 분명 사람이 지은 글이 맞소. 그렇군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려. 박문수는 채점관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박문수는 곧장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고 있는 영감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상세히 늘어놓았어요. 그런 다음 영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며느리 몰래 머리빗을 가져오게 했지요. 박문수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동원 앞마당에 사내를 불러다 놓고 따져 물었답니다. 너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서 왔느냐? 네, 중원군 오가리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사내는 머뭇거리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훈장님 학식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밑에서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왔느냐? 석 달 전에 왔습니다. 박문수는 이어서 며느리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왔느냐? 며느리는 파르르 입술을 떨면서 간신히 대답을 했습니다. 중원군 오가리. 이곳에 시집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석 달 되었습니다요. 사내와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난 구경꾼들이 여기저기서 술렁거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밤 목격한 사실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뒤 며느리의 머리빗을 높이 꺼내들었어요. 사내와 며느리는 놀라 까무라칠 뻔했지요. 박문수가 사내에게 나머지 머리빗을 건네받아 쪼개진 부분에 이를 맞췄어요. 두 조각은 딱 맞아들어 완전한 하나가 됐지요. 박문수의 끈질긴 추궁 끝에 두 사람은 영감의 아들을 집안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다고 자백했답니다.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시신을 건져냈지요. 세상에, 원한이 얼마나 깊었던지 석 달이 지나도록 시신이 어느 한 군데 썩은 곳 없이 깨끗했답니다. 박문수는 얼굴을 확인하려고 시신 앞으로 걸어갔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과거길에 시제를 알려주었던 바로 그 초립둥이였던 것이었어요. 이제야 맺힌 한이 풀렸는지 멀쩡하던 시신이 순식간에 재로 사그라져 버렸답니다. 박문수는 재로 변한 시신을 잘 걷어서 수습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답니다.